네, 중동의 사스라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하루 새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간병하던 부인과 같은 병실을 쓴 70대 남성에게 전염된 건데 치사율이 40%가 넘지만 마땅한 예방법도 치료약도 없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송지욱 기자입니다. 신종 바이러스인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지금까지 모두 3명. 바레인 등 중동에 다녀온 68살 남성이 어제 첫 감염자로 확인된 데 이어 환자를 간병하던 부인 그리고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70대 남성에게서 메르스 증상이 차례로 확인된 겁니다.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을 같이 쓰면은 사망률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어서 첫 환자와 두째 환자에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하고 세 번째 환자는 아직까지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고열과 기침을 수반하고 치사율이 40%가 넘지만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. 3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23개 나라에서 1,142명이 걸렸고 이 가운데 465명이 숨졌습니다. 낙타 등이 매개동물로 지목되는데 지난해 미국에서 이미 사람 간 2차 감염 증상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 연세가 좀 많으시다든지 만성질환, 뭐 심장질환이나 간질환, 폐질환 또는 이제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서는 좀 중증으로 잘 진행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. 현재 정부는 첫 발병 환자 가족 3명을 포함해 접촉 가능성이 있는 병원 관계자 등 모두 64명을 격리 조치한 상황입니다. TV조선 송지욱입니다.